안 가서 몰랐어요. 근데 테두리도 노래방에 나왔고요. 첫사랑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. 아, 박수 받으려고 한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. 상황이 좀 나아지면 노래방 가셔서 첫사랑 한번 꼭 불러보세요. 저도 부를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주셔야지 그게 노래방에 올라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신청하시는 팬분들이 저한테 이제 DM으로 배가님도 빨리 신청하시라고 좋아요 누르라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몇번 눌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드디어 진짜 첫사랑이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셨었거든요. 근데 이제야 나왔어요. 정말 모두가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의 첫 번째 곡. 제가 고등학생 때 썼던, 제가 이겨내려고 썼던 곡, 비 온다,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준비할 동안 멘트도 좀 해주시겠어요? 아, 죄송해요. 저한테 너무 큰 숙제를 주셨어요. 아, 죄송해요. 제가 빨리, 빨리 이걸 꽂을게요. 아니, 아까 아무 소리도 안 난다 했었더니 제가 이걸 안 꽂았던 거더라고요. 잠시만요. 아, 여러분, 행복하세요? 즐겁고요. 즐겁거든요. 여러분도 같이 지금 즐거워서 비 온다 들려드릴게요.
짐이 가고 달이 뜨면 내 머리 위에 비춰지겠지 내 모습. 사석 날 뜨는 저 빛은 날 향해